앨리스 소희. 얼마 전에 결혼 발표했죠. 걸그룹 출신이고, 외모도 너무 좋고, 춤도 잘 추고, 몸매도 좋아. 근데, 앨리스라는 걸그룹 자체가 흥하지를 못했어. 그래서, 빛을 못 보고 있다가, 어떤 남자분이랑 결혼을 하게 됐죠. 에이, 야, 남자분 등발 보세요. 야, 이게 진짜, 와. 야, 엄청 듬직하다. 완전 듬직하다. 그래, 남자라면 저래야지. 어깨도 쫙 넓게 벌어지고, 몸통도 이렇게 두껍고, 키도 크고, 내가 봤을 땐 184, 185 정도 돼 보이는데, 저게 남자지. 그 와중에 또 앨리스 소희 양은 너무 이쁘다. 가장 꽃다운 나이에 결혼을 한다라는 것, 그리고 웨딩 사진에 나온 이 소희 양의 외모가 너무 아름답네요. 역시 인간은 가장 아름다울 때 뭔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 아주, 예. 좋네요. 제 이상형은, 저는, 일단 저는 이쁜 여자가 좋죠. 솔직한 말로. 예. 저는 이쁜 여자가 좋고, 그건 서류 전형인 것 같고, 마음씨가 좋아야죠. 착하고, 배려해주는 것도 많고, 여성스러움, 여성 호르몬이 넘치는 그런 여자가 좋죠. 예. 그죠? 다 좋아하는 여성상일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여성상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예. 아까는 좀 전에 외모지상주의라고 하시더니 지금 와서는 이쁜 여자를 밝히는 게 너무 모순적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두번 말씀드립니다. 외모를 내가 원한다면, 내가 외모적으로 뭔가 상향혼을 하고 싶다면 내가 갖춘 것도 있어야지. 내가 외모를 갖추지 못했으면 다른 거라도 갖춰야 될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 않아요? 저는 외모를 갖추지 못했지만 다른 거라도 갖추려고 노력은 한다. 예. 내가 갖춘 건 뭐냐? 빼어난 말솜씨, 귀여움, 그리고 180에서 1cm 높은 키, 그리고, 노래 잘하지? 예. 그리고, 아는 거 많지. 네, 그 정도? 지금 뭐 뱃살, 풍만한 몸매, 탈모, 당뇨, 고혈압, 과부검이 이런 거 남의 단점부터 읊어대는 쓰레기 같은 개새끼들은 니들은 결혼은커녕 연애도 못할 거예요. 남의 단점만 골방에서 그렇게 채팅으로 치면서 남의 자존감 앗아가는 시벨럼들, 당신들은 개새끼들이 맞아요. 예. 물론 그 채팅 친 분들만 한해서요. 예. 제 말에 공감한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제 가치를 볼수 있는 분들이 아닌가. 아는 만큼 보인다. 라는 말이 있죠. 아는 만큼 보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제가 제 장점 뭐라 그랬죠? 재치. 재미, 재밌죠? 저랑 있으면 재밌어요. 그리고, 귀엽죠? 그리고, 키도 좀 있죠? 그리고, 노래를 잘해요. 예, 그래요. 뭐, 그 정도? 예. 그 정도입니다. 자, 선 넘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 야심한 시각에. 선 넘지 마세요. 채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제 단점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제 단점을 사람들한테 얘기해야 되죠? 장점만 봐도 차고 넘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의외로 한국 남자들이 무서워하는 것. 남자들은 혼밥 하는 거 굉장히 무서워한다. 혼자 영화 보는 것도 무서워한다. 여자들은 애초에 남의 시선을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누가 그러고 사는 거고 의외로 주변 사람들 뭐 눈치 안 보는데 관심이 없는데 남자들은 혼밥을 별로 안 좋아한다. 안타까운 사고의 편협함이 아닐까요? 남자들은 카르텔을 못 들어가면 진짜 끝이라니까. 길을 쓰고 카르텔을 들어가고 라인을 타야 살아남음. 한남미세 피해서 각자 도생해야 살 수 있는 여자랑은 생태계가 다름. 아, 남자들은 우르르 몰려다니고 뭔가 무리짓기를 좋아한다라는 건가요? 얼마나 나약하면 혼자 영화도 보러 못 갈까? 보든 말든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지 혼자 모든 주변 사람을 의식하고 있음. 제발 남들이 본인을 신경 쓸 거라는 망상을 버려. 혼밥. 남자들이 벌벌 떤다고 함. 나는 여자들이 혼밥하는 거 진짜 많이 봤거든. 영화관도 혼자 오는 여자들 많던데. 근데 이건 남녀를 떠나서 그냥 성격의 차이가 아닐까? 성격을 가지고 남녀로 묶어갖고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편협한 사고방식이 아닌가? 역시 구 트위터 현 X다. 걸을게요. 현 158만 유튜버 누구야? 누구야? 누구죠? 누군데요? 누구야? 왜 이렇게 이뻐? 삐끼삐끼좌. 삐끼삐끼 하면서 그 주먹 쥐고 위아래로 흔들어 제끼는 그 춤을 이분이 유행시키신 거예요? 쏙 갔나? 삐끼삐끼. 그래요. 약간 박민정님인 줄 알았어 처음에는. 이쁘네요. 04년생이야. 시상해. 너무 젊고 이쁘다. 예. 가능 vs 불가능. 뭐지? 이 뭐야 이게?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훠궈 축제를 했구나. 근데 위생적으로 좀 더러워 보이네. 바람도 불고 이러면은 먼지가 엄청 들어갈 텐데. 거기다가 사람도 너무 많이 모여 있어가지고 개인 젓가락을 쓰기는 쓰는데 너무 더럽지 않나? 물론 긴 젓가락으로 떠가지고 입에 안 닿게 이렇게 먹는다면 상관은 없겠지만 그래도 좀 더러워 보인다. 더러워 더러워. 이건 무슨 자료길래 댓글이 30개나 달렸을까요? 안녕하세요. 아이의 행동이 너무 상처를 아이의 행동이 너무 상처가 큽니다. 개소리야. 주작글. 조주작글. 흙수저 애새끼가 부모한테
밥상머리 앞에서 흙수저 특! 하면서 이렇게 개소리하는 거. 저희는 저런 자료가 시간이 아깝죠. 뭐 붕 떠버리네. 오, 가마꾼이 가마꾼의 무게를 초과해버리네. 오, 위험해라. 다음, 애기들의 순수함. 선생님은 무슨 까까 좋아해요? 사촌 언니 어린이집 선생님인데 대박 귀여운 썰이 많다. 소풍 가기 전날 애기들이 선생님 무슨 까까 좋아해요? 해서 선생님 홈런볼 좋아해. 그랬는데 그 반 애들 다섯 명이 전부 홈런볼을 사왔다고. 아이고, 아이고, 착하다. 아유, 귀여워. 무슨 까까 좋아하니? 저런 데서 이제 인류애를 많이 충족시키곤 하겠다, 선생님들. 선생님 무슨 까까 좋아해요? 그 개소리 하지 말고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허연 봉투 속에다가 촌지나 좀 챙겨달라고 알려라. 어? 나는 당뇨 때문에 그런 과자 같은 거 안 좋아하거든. 당뇨 걸릴까봐 무서워서. 그러니까 촌지나 좀 챙겨줘. 네. 돈이나 가져와. 남는 이모 없니? 오랜만이네. 의정부 고등학교 졸업사진 대방출. 현재 없고 튀어. 미니진이네. 미니진, 미니진과 뉴진스. 그 해에 일어난 많은 밈들, 인터넷 짤들, 이런 것들을 이제 졸업사진으로 남기는 게 이 의정부 고등학교의 하나의 어떤 문화로 자리 잡았어요. 되게 재밌는 문화고, 의정부 고등학교가 뭐 이런 걸로라도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게 되게 유쾌하고 좋은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푸바오. 네, 푸바오. 푸바오. 죽순 먹어야지. 이렇게 대나무를 좀 시원찮게 먹어. 몸이 안 좋아? 아이바오. 러바오. 이게 푸른 산호초야? 에이, 이건 아니다. 옷이랑 가발은 맞는 것 같은데. 마랑. 인사이더. 심창맨. 태무. 서울의 봄, 전두광, 침착맨, 수능 특광, 수능 특강, 특강. 아이고, 애들이 아주 재밌네. 재밌어. 아, 실제로 그 왜 나에 대한 기준이 왜 이렇게 엄격해 해가지고 그 라코스테 티셔츠 찢어가지고 그거 해도 되냐고 그 나한테 메일로 문의가 왔는데 죽여버리기 전에 하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죄송하다고 하더라고. 네. SNL 정도 파급력 없으면 하지 마 그랬어요. 호불호 갈리는 튀김. 야채 튀김 너무 맛있지. 달달. 아, 근데 이거 좀 비싸졌더라. 야채 튀김 뭔 두 조각에 뭐 4,500원 이렇게 팔던데. 아, 이제 튀김도 비싸요.
이게 야채 튀김에 호불호가 갈린다고? 개소리여. 튀긴 거는 신발을 튀겨도 맛있는 법인데 달다구리한 감자, 양파, 고구마, 각종 야채들 갖다가 튀겨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불호가 있나? 어. 미국에 수출된 한국 음식 폭탄. 뭐야 이게? 아, 물김치, 나박김치. 아유, 터지지.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나박김치 이런 거 저 가져갔다 잘못 저기 되면은 터지죠, 터져. 중학생이 40대 성폭행한 사건 근황. 이건 무슨 조회수가 3,900회나 됐네. 이거 기억난다. 기억하시죠? 40대 여성을 성폭행해가지고 이 스쿠터를 타고 납치해서 심야 퇴근길. 이제 제가 집까지 태워드릴까요? 아유 괜찮겠어요? 네 타세요. 괜찮아요. 해가지고 어디 이상한 데 데리고 가가지고 성폭행하고 현금도 빼앗고. 그때 그는 집까지 팔아서 피해자와 합의를 했었다고. 아 그래? 근데 항소심에서 장기 징역형 3년형을 감형받는데, 그쵸?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받았다. 15살짜리 소년의 범행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아주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장기 10년, 단기 5년형. 집까지 팔았다고? 1심 선고 후에 경찰도 양형 부담을 이유로 상소했다. 소년법상 최고형인 장기 15년, 단기 7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검찰은, 원래 검찰은 좀 세게 때려요. 근데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A군은 수감 중에 자신이 손수 상고장을 작성한 뒤 변호사를 거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형량을 좀 세게 받긴 했다. 세게 받긴 했는데 뭐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지. 너무 죄질이 더러웠잖아. 중학생이 하기에는 좀 빡센 범죄 아니었나? 인천 흉기 난동 사건, 그 경찰들 런 때린 사건, 나중에 여경이 내가 대신 찔렸어야 했냐면서 항변했다고.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미친 여자네 이거. 미친 여자야. 어? 2심에서는 다른 경찰관들의 자긍심마저 무너뜨렸다며 되레 형량을 늘렸다. 그치, 경찰이라는 직업이 시민의 안전과 그 안녕을 수호하는 약간 그런 이제 역할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 현장에서 런 때려버렸잖아. 도망갔잖아. 사수랑 둘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 뭐라 그러죠? 그 직무유기죠, 직무유기. 이거 또 영상이 또 안 나오니? 나온다. 저기서 재현하고 있고. 저렇게 따지면 내가 굳이 전쟁 나가야 되냐? 내가 총알받이 해야 되냐? 내가 굳이 불길로 뛰어들어야 되냐? 소방대원, 구조대원, 내가 굳이 험난한 곳에 가야 되냐? 경찰, 내가 범죄자 잡아야 되냐? 그치.
경찰을 왜 했어? 경찰을 할 때 약간 아마 좀 로망, 뽕 같은 게 있었나 보다. 영화 같은 거 보고 약간 좀 그런 경찰에 대한 로망을 꿈꿨는데 진짜로 저런 일이 현실로 다가오니까 쫄아가지고 둘이서 도망갔잖아. 런 때렸잖아. 저런 경찰을 누가 믿고 싶겠어. 세금이나 축내는 거지. 왜 공무원을 하니? 왜 공무원을? 이 정신 빠진 여자야. 결혼식 신발 논란, 여러분들의 생각은? 뭐 배트맨이 코스프레 해가지고 주례를 보내. 결혼식의 형광색 캔버스와는 좀 아니지 않나. 주례가 배트맨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왼쪽 들러리랑 커플 신발이잖아, 논란. 아, 한 짤에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네. 주례가 배트맨인데 뭔 상관이야. 그것도 맞지. 월급 받을 때마다 적금 대신 주식을 산 사람. 진짜 똑똑한 사람. 어? 이거저거 많이 주워 담았네. 한국은 진짜 식문화가 발달 안 한 것 같아. 먹을 게 별로 없고 음식 종류도 얼마 없고. 생각해봐, 배달 뭐 시키지? 점심에 뭐 먹지 하면 떠오르는 음식 열 손가락 안에 든다. 일본이랑 중국만 해도 음식 종류 졸라 다양한데 한국은 그게 별로 없음. 전통 음식 있어도 보편화가 안 됐고, 호주처럼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받아들이고 보편화시킨 것도 아니고. 간장게장, 족발, 수육, 잔치국수, 탕수육, 물냉면, 비빔냉면, 차돌된장찌개, 짜장면, 월남쌈, 짬뽕, 잡탕밥, 돼지갈비, 유부, 소갈비, 참치김치찌개, 보리밥, 호박떡, 육개장, 팔보채, 벌집 삼겹살, 버블티, 평양냉면, 알밥, 대패 삼겹살, 꽈배기, 도넛, 초밥, 회오리 감자, 호미빙, 오징어 버터구이, 연탕 불고기, 오레오 빙수, 연두부, 회덮밥, 깐풍기, 미역국, 물회, 콩나물 국밥, 오징어회, 참치회, 고등어구이, 명란젓, 배추, 김치, 고사리, 크림, 카리새우, 우동, 뭐 갈비찜, 치맥, 돈가스, 볶음김치, 계란말이, 숯불, 닭갈비, 소고기, 무국, 곰탕, 갈비탕, 호박전, 치즈, 감자, 고로케, 쫄병, 스낵, 케밥, 골뱅이, 무침, 깍두기, 비빔국수, 꽃빵, 참치김밥, 불고기버거, 겉절이, 슈제비, 파전, 명이나물, 피자찜빵, 오돌뼈, 양념게장, 팟다이, 떡볶이, 뼈해장국, 가리비구이, 비지찌개, 무지개떡. 아이 씨발. 맞네, 스크랩.
삐끼삐끼 영상 고소 선언? 뭔데 이게? 고소할래요? 드립이지. 물소픽 여자 아이돌 비주얼 티어표. 고트는 장카설. 장카설이 맞지. 딱 말할게. 설 빼. 설은 왜 자꾸 껴넣는 거야? 교묘하게 자꾸 장카에다가 설을 넣는 사람들이 있는데, 장카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야. 설을 왜 넣어? 설윤 이쁘다고? 아 이쁜데 설윤이 솔직히 장카급이야? 그건 아니잖아. 왜 자꾸 장카설 장카설 왜 그래? 은근히 자꾸 껴달라고 하는 것 같아. 설은 아니지. 아니 실물이고 자식이. 야 내가 뭐 장카는 실물을 봤냐? 지금까지 인스타그램 사진 팬들 찍은 저 뭐야 그 영상 뭐지? 그 직캠 영상 이런 것들 다 어떤 그 외모 그 미모의 영상 족적을 싹 다 훑어보면 장카는 고트가 맞고 평등하게 녹이는 힘들어. 저 서류는 솔직한 말로 맞잖아. 야 서류는 난 솔직히 말할게. 서류는 차라리 아이린 넣는다 나는. 진짜로 아이린 지금도 개 이쁘던데. 서륜이 왜 들어가? 서륜 말고 들어간 사람 누구? 아, 아이린 내가 너무 그 저기 사심이라고 치고 그 지수 불핑 지수 있지. 얼마나 많은데. 코트형 빼곤 다 장카설이라고 한다고? 나는 인정 못하겠네. 난 모르겠어. 절대 아니라고 봐 나는. S티어 유지민. 유나 있지. 불핑 지수가 서륜보다 티어가 떨어진다고? 이게 참 상당히 잘못됐는데? 상당히 잘못됐는데? 아니 그러면 내가 하나만 여러분 물어볼게. 그러면 서륜 고트 영상 하나만 줘봐봐. 서륜 고트 서륜 입덕 영상으로 많이 쓰이는 미모 고점 찍은 영상 하나만 갖고 와봐. 내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내가 보여줄게. 17만에 이걸로 가야겠다. 17만에? 야 17만이면 좀 그렇지 않냐? 유튜브에 너무 짜치지 않냐? 카리나랑 장원영은 천만 뷰에 가까워. 미모 입덕 영상 같은 것들이. 난 진짜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회수만 봐도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름이 주는 그런 그 뭔가 아우라 입지 같은 게 있어. 카리나, 장원영 이 둘의 이름에서 나오는 그게 있는데 서류는 솔직한 말로 모르겠다. 난 진짜 모르겠네. 예, 나이 38살 먹고 아이돌 외모 평가하는 게 웃기네. 야 그러면 나이 이거 외모 다 이 평가받으려고 있는 게 다 외모 이 아이돌들이고 다 배우들이고 그런 건데 그럼 시발 뭐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어디 무슨 성형외과 샵 원장님 정도는 돼야 뭐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냐? 이 사람들은 다 평가받기 위해 있는 직업들이야. 아니 걔 X같은 소리 해놓고 나한테 긁혔냐고 이러면은 네 대가리가 긁힌 거 아니야? 네 전두엽이 긁힌 거 아니야? 네가 뇌에 스크라치 간 거 아니야? 네 면상이 긁힌 거 아니야? 어디다 대고 긁혔다는 거야? 어디 부분이 긁힌다는 거야 대체? 병신 같은 소리 나한테 해놓고. 어디 좀 모자란 거 아니냐 너? 긁힐 게 따로 있는 거지. 본질 존나 흐리네. 나이를 먹고 뭐 하느니 마느니 그런 얘기를 왜 하고 있어.
물론 내가 소비층은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밉게 얘기하면은 그 화살이 본인에게도 간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죠. 예. 어? 이거야? 아니 장카설에서 나 큰일 났다. 유튜브 세팅 다 날라갔다. 잣됐다. 로그인도 다시 해야 되네. 와. 저작권 때문에 노래는 안 트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맞지? 음소거하고 보자. 근데 이게 입덕 영상이라기에는 좀 그렇... 이 영상을 봐야지. 두 번째 영상. 지금 딱 형님이 생각하는 딱 그거예요. 보자 보자. 서륜을 깎아내리는 상황. 입덕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내용은 대부분 장카설에 서륜을 넣지 마라. 서륜은 장카급이 아니다. 라며 서륜을 깎아내리는 글들인데 하지만 이해 못지 않게 팩트는 서륜이 보내라는 거다. 그래... 니도 이 자료를 지금 올린 이 사람도 지금 문제가 있네.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니까. 그 정도 급이 아니라는 건 깎아내리는 게 아니야. 공감을 못한다고 표현을 해야지. 자기부터도 되게 이런 영상 올리는 사람부터도 되게 편협하네. 그래봤자 대중들은 솔린 예쁘다고 생각해라며 반박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주 여론이 며칠째 지속적으로 싸우는 중인데 예전에는 설륜에 대한 반응들이 흘리냈지만 갑자기 이런 글들이 올라오는 걸 보면 누군가가 설륜에게 악감정을 갖고 지속적으로 오해하는 것 같기도 하다. 사설은 일본에서도 인정했던 정말 진리 아닌가요? 이러면 오히려 반감 들어요. 예, 설륜 너무 이쁘다고 생각. 나 안 이쁘다고 한 적도 없고 깎아내린 그게 아니라 물론 내가 느끼는 거랑 사람들이 느끼는 미모 그 외모의 가치 같은 게 다 이제 좀 다를 수가 있겠지. 근데 나의 주장은 장카설은 억지다. 자꾸 껴넣으려고 하는 뭔가 주입식 같아. 자연스럽게 여론이 형성되면은 그것은 모두에게 공감을 받는 내용들이야. 그렇지만 이런 자료가 생긴 것 자체가 서륜이 뭔가 거기에 들어가기에는 좀 못 미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애초에 이런 영상이 있을 수가 없어야지. 그래야 장카설은 모두에게 공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지. 나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인정하기 힘들다라는 거지. 꽤나. 셋 중 가장 미녀의 정석에 가깝다고? 아니 내가 뭐 몰카 당하는 건가 내가? 까는 게 아닌데? 여기서 팩트 서류는 자연민이다. 아니 이거는 오히려 더 반감 드는데. 아 나 서륜 팬 졸라 싫다. 졸라 편협한 인간들이네. 뭐 성형이고 노성형이 그런 게 왜 나와? 나 서륜 팬들이 좀 싫어질라 그러네. 한 번만 내 방송에서 장카설이라고 해봐. 설소대를 끊어버라.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 뭔 지금 건방진 놈의 새끼들이네. 이 새끼들 공감을 못한다는 건데 왜 카리나랑 가만히 있는 고트인 장원영을 왜 깎아내리나? 일단 오늘 영상 댓글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형 저항받아요. 내가 왜 저항받아요? 형이 방금 하신 그 발언 아주 문제가 큰 발언입니다. 왜 내가 무릎대가 왜 컸는데요? 형 저항받아요. 왜 저항받죠? 말해봐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것도 그냥 일부의 못난 팬인 거지. 서륜 팬들은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든지 언급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런 일부의 빠은 팬들을 가지고 전체로 편협하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코트님 이거 아니야?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저도 서륜이 좋아졌어요 지금. 네, 전 서륜이 엄청
예, 전 그런 의미로 설장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른이 제일 이쁘네요. 아니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설장카, 아니 진짜 난 장카는 이해 인정을 하겠어. 근데 진짜 정말 서류는 나 정말 서류는 인정을 못하겠다. 아니 뭔 주입식도 아니고 갑자기 왜 너 왜 자꾸 넣는 거야? 아 직캠 하나 보냈습니다. 왜? 직캠 하나 보냈어요. 이거 보고. 아니 양대 산맥 그냥 지금 최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지금 대한민국 가장 꽃다운 나이에 최고의 미모의 정점을 찍은 이 두 명이 인기를 양분하게 두면 되는데 여기서 갑자기 왜 튀어나오는 거야? 나 인정 못해. 아니 난 절대 인정 못해. 아니 나 때려 죽여도 인정 못하고. 아 그래 뭔데? 무슨 영상인데? 저기 제일 조회수 많은. 나 이해가 안 가네. 전 서른 씨가 어디 근무인지도 몰라요. 나도 몰라요. 아. 유튜브 광고 죄송합니다. 아 이제 로그인 또 해야 돼. 아우 귀찮아. 어. 어? 앞머리 내리니까 너무 괜찮은데? 어? 오. 앞머리 내니까 너무 괜찮다. 오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어 이쁘다. 어 이뻐. 이뻐 이뻐 이뻐. 어, 지, 아 진짜 이쁘다. 아니 이쁜데?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장카로 가시죠. 이제. 아니야 이뻐. 이쁜데 왜? 개 이뻐. 오. 야. 다시 보인다.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이나 봐. 아는 만큼 보이나 봐. 어. 이쁘다. 인정, 인정. 예, 장카설 인정하겠습니다. 어. 인정할게요.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 이쁘네. 약간, 럭키, 저기네. 그, 저, 누구냐. 그, 트와이스의, 저기, 제일 이쁜 걸로 엄청 유명했던 그 중국, 쯔위? 예. 럭키 쯔위 같은데? 어. 럭키 쯔위 느낌이네. 사나랑 쭈이랑 살짝 합친 느낌이네. 어. 사나 쭈이 합쳤네. 어, 장카설 인정하겠습니다. 이제는 아이돌이 배우 외모 뛰어넘는 시대가 왔어. 예전에는 여자 배우 하면은 그 아우라가 있었고 뭔지 모르게 이 70년대 후반, 80년대 태어난 이 2세대 이쁜 미모 여자 배우들이 그러니까 전지현 뭐 누구냐 한예슬 전지현 뭐 그런 계보들 있잖아. 한가인 어 뭐 이런 계보들 어 그들의 최고 고점이었을 때를 보면은 그 당시 활동하던 아이돌 그 누구도 외모 미모에 그 건, 범접할 수가 없는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역전됐어.
여자 아이돌들이 여자 배우들보다 더 이뻐버려. 이제는. 맞잖아. 그래서 그 뭔가 영역의 경계가 좀 허물어지고 있는 것 같아. 지수 미쳤다. 지수 미쳤는 지수 너무 이쁜데? 근데 지수가 근데 장카에 못 들어가는 이유는 데뷔 년도가 좀 더 빨라서 그런 거 아니야? 지수는 약간 아이린, 지수 이 라인에 들어가야지. 데뷔 년도가 좀 달라가지고. 그렇죠, 선배죠, 선배. 형 이거 봐봐, 실물 직캠. 뭔데 케오탱아? 알았어, 내가 볼게. 보도록 하게 할게. 모아놨네. 장원영, 한소희, 윈터, 지수, 체리나, 아 체리나래, 카리나, 민지. 영상 졸라 조잡한데 이걸 나한테 보라고 지금 준 거야? 안 봐. 아무튼 지수. 그리고 아 뉴진스도 진짜 뉴진스도 무시 못하는데 민지. 아 근데 뉴진스는 미모보다는 귀여움이 너무 커. 귀여움이 너무 높아서 막 이쁘다는 얘기를 잘 못해. 귀여움이 너무 커갖고 그지? 다른 영역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 이 장르도 좀 이제 세분화돼야 될 것 같지 않냐? 귀여움 원탑, 섹시 원탑, 청순 원탑. 안유진. 그리고 윈터. 에스파 윈터. 윈터도 이쁘더라, 이번에 보니까. 미연. 프로미스 나인 이채영. 여기는 잘 모르겠네. 와, 아이린도 여전히 건재하다. 지수랑 양대산맥이 아닐까. 그 고양이상이라는 혜린, 뉴진스. 리즈 잘 모르고, 닝닝도 잘 모르겠고. 아, 뉴진스 하니, 로제, 장카설 유지민 아님미, 뭐 장카설이지. 오늘 조금 뭔가 좀 그 인상 찌푸려지는 소식은 좀 안 보고 싶어서 딸배헌터 저런 거 그냥 좀 제외할게요. 아 요즘 뭔가 레카 유튜버들 뭔가 사적 제재하는 씨발놈들 때문에 좀 내가 피폐해져. 뭐 영상 하나 보니까 알고리즘도 다 그쪽으로 쏴주니까 뭐 허구한 날 맨날 그냥 전화통화 내용 올라오고 이러니까 막 지겨워. 징그러. 정의 호소인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새끼건 정의 호소하기만 해봐. 애초에 유튜브로 시작하면 안 되지. 정의를 구현할 거면. 좀 질려버리지 않아? 나만 그런가, 여러분들?
나만 그래? 다 질리죠. 이제 좀 질리고 좀 뭔가 이 굉장히 피로감이 쌓여. 그리고 진짜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너무 정보 포화 현상 때문에 알고 싶지 않은 것들도 막 알게 되니까 좀 피폐해지는 것 같아. 너무 많은 정보는 그만큼 또 뒤따르게 되는 것 같아요. 브라우저 거지 같아갖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나 브라우저 때문에 나 진짜 정신 나갈 것 같다. 브라우저 무조건 바꿀게요. 내일부터는. 재설치를 하든가 해갖고 아 막 짤도 늦게 뜨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브라우저 거지 같은 거 써가지고 바꿔야겠다. 오늘 오쇼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